네, 오늘 만장일치의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5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원익 IPS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항공과 면세점 섹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무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미용 의료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제이시스 메디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뭐 경제지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도 유행에 대한 어떤 좀 그 정점 얘기가 좀 나와지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대전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오늘 상승하는 부분이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상승세를 좀 예상했을 때 항상 잘 말씀드리죠. 뭐 제한적인 상승세.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본다고 하더라도 뭐 급등하는 그런 양상은 좀 많이 안 나왔던 부분은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한마디로 지금 이제 또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시점 뭐 발표를 앞두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목별로 더 심화되는 개별 종목 장세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체감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시장의 영향, 시장의 법을 봤다 나오는 부분은 좀 많이 못 느끼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제한적인 상승세도 있지만은 이 하락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이 어떤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 좀 강하게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3월 중순 이후에 봄이 아시듯이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4월 내내에도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어떤 지정학적 이슈로 더 악화된 인플레이션 관련에 있어서 이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는 그런 상황이 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의 폭을 결정할 텐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큰 이벤트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적인 기업들의 실적에 초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코로나의 유행도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세를 예상을 해주셨고요. 적극적인 매수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뭐 크진 않았죠. 그리고 지금 뭐 나스닥 선물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시장 봤을 때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미국 시장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본다라면은 고용에 대해서는 호조세,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들,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안정됐다, 대외 변수가 안정됐다라면은 시장은 좀 편안해진, 뭐 사실 급등과 급락보다는 이 지금 상태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변수는 당분간 신경 쓰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가격적인 매력, 주가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 매력도, 그리고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리고 지금 좋으냐, 이런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당분간은 종목별 장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갇혀있죠. 그리고 대외 악재가 단기간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이 시장에서 부담스러워했던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내성이 생겨있죠. 이 지수가 갇혀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조금 낮아져 있는, 그러면서 실적이 지금 당장 흑자가 잘 나오고 있는, 아니면 2분기나 3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확실하게 좋아지는 가격 매력도가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변수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가격 매력도를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께서는 원익 IPS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우선 뭐 삼성전자 스톡 발표를 계기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지난 한 2주 전부터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급적인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 확인됐는데 역사상 그 시장 발표 전에 일단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소재주 에 대한 그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해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좀 원익 IPS인 것 같습니다. 뭐 우선 1분기 실적은 지금 현재 뭐 고객사 어떤 글로벌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리드 타임이 좀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1분기 실적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미 좀 이런 부분 또 이제 계절적 비수기에 대한 부분은 뭐 시장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1분기에는 어떤 그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발주가 나왔었던 삼성전자의 이 평택 2공장 으로부터의 그 디램 랜드도 파운드 관련 물량이 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어떤 2분기 이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가 다소 하반기에 몰리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상고하저에 상저하고의 시적 패턴을 원인 IPS 보여주는데 뭐 주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2분기에 2분기를 좀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주가 항상 그 반등 부분을 크게 가져왔던 걸 본다고 한다면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대내외 여건이 뭐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그 설비 투자 시기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도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반영, 국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사 모으자는 관점에서 이 원역 IPS를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관련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원익 IPS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관심 섹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공과 면세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두 섹터가 모두 다 지난주 금요일 수급이 좋았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는 이 LCC보다는 LCC도 좋은데요. 뭐 대형 항공사들 먼저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1년도 물류가 굉장히 좋은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해외 여객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2년도 1분기가 뭐 가장 비수기입니다. 4분기 중에서 1분기가 가장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여객까지 수요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22년도는 21년도보다 더 좋은 뭐 사상 최대 이익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유가까지 또 하락을 하고 있죠. 이 항공사, 항공업계에서는 나쁜 환경보다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 세 가지의 변수가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면세점도 뭐 대표적으로 뭐 호텔신라 보시면 호텔이 좋아집니다. 지금 5성급 이상의 호텔들 굉장히 예약이 원활히 잘 되고 있고요. 호텔에 대한 수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금년 1분기 이 객실 예약이 30%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이제 2분기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면세점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항공과 면세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공기와 면세점을 둘러싼 세 가지 변수들이 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꼽아봤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